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이 4차례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발전 포럼을 열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부터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더 단순화해 시장을 선진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논의하는 건 사실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한국개발원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비공개 회의 형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번호판 허가제, 지입제 시장구조, 유통과 물류의 융복합 현상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의 변천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허가제 개선에 검토 가능 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물량 증가에 따른 증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번호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